여러분 안녕하세요. 화이트 라운 고수경입니다. 자, 벌써 이제 6월이 끝났고 이제 7월 중순이 다가오고 있고요. 자, 이미 자, 1월 달에 우리가 열심히 합시다라고 얘기했는데 벌써 6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렇죠? 자, 수능은 물론 11월 달에 보지만 우리가 공부는 보통 10월 말까지 계획을 좀 잡아주면 좋겠고요. 그중에 60%가 이미 지금 지났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반기에 달려가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제 문제 푸는 것에 이제 좀 집중한단 말이야. 후반부에는. 근데 되게 중요한 건 여러분도 알잖아. 3월 달에 문제 풀었어. 굉장히 좋은 문제 풀었다? 근데 그 문제 기억나나요? 안 나거든. 그죠? 상반기는요, 실력을 쑥쑥쑥 올리는 게첫 번째였기 때문에 푼 문제들이 벌써 기억이 나진 않아요. 하지만 그러면서 실력이 올라갔던 거야. 그죠? 그런데 후반부에 푸는 건 실력도 많이 올라와 있고, 그다음에 수능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후반부에는 좀 문제를 많이 푸는 게 중요하지.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많이 푸는 건 아직은 아니야. 무조건 막 그냥 닥치면서 푸는 건, 언제쯤 하면 되냐면, 9월 말 이후에 하시면 돼요. 그래서 모의고사 보면서 뭐, 몇 점, 몇 점, 몇점 가는 거야. 그 전까지는, 풀면서 그 문제를 반복해서 풀어야 돼, 중요한 문제들은. 알겠죠? 일단, 선생님 화학원 하반기 커리큘럼 문제 좀 소개할 건데, 선생님 커리는 두 가지가 있겠죠, 당연히. 정규 커리가 있고요. 그다음에 모의고사 커리가 있습니다. 그치? 그다음 또 하나는, 선생님이 이제 상반기에 다 강의를 찍어서 완강이 됐다 그래서 여러분이 다 완강된 건 아니잖아 또. 그쵸? 그래서 하반기에 필요한 강좌를 좀 나눠서 한번 소개하겠습니다. 자, 일단 먼저 자, 쭉 봐봐. 우리가 앞으로 갈 방향이 있잖아요. 7월, 8월, 9월, 10월. 여기 이제 수능이 있겠지요. 그죠? 아직 꽤 남았어. 그다음에 9월에 평가원이 있어요. 이때 자, 일단 상위권, 최상위권 좀 나눠 본다면 일단 최상위권 중에서 양적 계산과 중화 반응, 그다음에 기체 양론. 이번에 봤던 7월 모의고사 마찬가지였잖아요. 18번, 19번, 20번이 문제가 된다라고 생각한다면 이 강의를 반드시 듣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는 CNR 특강. 이게 옛날에 얘기했던 선생님이 예전 강좌로 이제 킬러 특강이라는 굉장히 유명한 시그니처 강의인데 자, 딱세 가지만 다루거든. 양론. 주로 18번 나오는 거. 그다음에 양적 계산, 중화. 선생님이 원하는 본질은 뭐야? 일관성 있는 개념과 일관성 있는 풀이를 원합니다. 그래서 자 상위권 중에서 만약에 아직 이거를 듣지 않았다면 그래서 18, 19, 20이 좀 걸린다면 반드시 듣기를 추천하고요. 알겠죠? 그다음 중상위권 좀 된다. 또는 뭐좀 중위권 나는 건좀 그렇지만 꽤좀 틀린다라고 생각한다면 기본은 알고 있는데 그러면 이 비킬러 유형 특강을 듣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어떤 친구는 이것도 들었고 아직 이거 들을 거고. 뭐다 다르니까 안을 하는데 만약에 많이 좀 부족하다 싶으면 이걸 듣고 이걸 들으셔야 돼요. 이건 엔제잖아, 엔제. 그죠? 여기는 이제 여러분이 시험지에서 중간중간에 걸려드는 것들이 있어요. 어떤 게 있지? 용액의 농도, 중화, 적정, 금속의 산화 환원, 산화수, 동위, 원소 그 등등등 있잖아. 그 메인 애들이 있어요. 그렇죠? 4페이지가 아니더라도 그 파트에 대한 집중적인 훈련하는 파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알겠죠? 그다음 이제 7월 말에 이제 요게 개강하게 됩니다. 예전 강좌에서 이름을 좀 바꿨어요. 아, 저는 요게 예전에 문제풀이 3450이었는데 이걸 바꿨어. 이름이 ESTNJ라 그래서 NJ인데 어떤 NJ냐? 나름 최상급 NJ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전범위에 대한 걸 단원별로 진행하고 있고요. 교재는 단원 순서가 2단원부터 정리하고, 3단원, 그 다음에 1단원, 그 다음 4단원 순서로 진행되는 강좌. 요즘에는 너무 강좌가 무거우면 좀 부담스러워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줄여 압축해서 2단원 40문제, 3단원 40문제, 1단원 60문제, 4단원 60문제로 맞췄습니다. 요게 이제 7월 말에 개강을 할 건데, 지금 이거 개강하니까 이거 들어야지라고 한 그게 아니라, 우선순위라는 게 있잖아. 그렇지? 이건 엔진이니까 쫙쫙쫙 진도가 나가줘야 되는데, 이게 앞부분이 안돼 있으면, 특히 얘가 안돼 있으면 곤란하다. 알겠나요? 자, 이게 이제 정규 쿼리가 되겠고, 모의고사를 본다면, 실전 모의고사랑 비킬러 모의고사가 있습니다. 당연히 다 같이 풀면 좋겠고요. 일단, 선생님 모의고사는 검증이 되어 있습니다. 문제 쿼리 좋다. 이건 자부합니다. 알겠죠? 예. 난이도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선생님 뭐 시점 모의고사라 그래서 이거를 30분 내에 꼭 풀어라 그건 아니야. 자기 실에 맞춰서 실수 없이 다 따박따박 풀어내는 게 중요하잖아요. 시간이라는 건
많이 알면 시간은 짧아지게 되어 있잖아. 한 번에 풀면 제시간 내에 풀거든. 근데 다왜 시간 내에 못 풀어? 막 15번 푸는데 풀다가 막혔어요. 또 풀어요. 근데 또 막히네? 그럼 시간만 가는 거잖아. 그죠? 글씨를 빨리 쓴다 그래서 빨리 푸는 건 절대 아니라는 거. 오히려 빨리 풀려고 마음먹으면 실수만 많아진다는 걸 명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꼭 제한 시간 내에 안 풀어도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시간까지 좀 써가면서, 아, 이건 36분 걸렸어. 이건 40분 걸렸어. 이 정도. 맥시 40분까지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비킬러 보고서 했는데, 비킬러 시즌 1은, 비킬러 시즌 1은 이미 끝났어요. 근데 신기한 건 이게 끝났다? 근데 이거 하반기 강좌면 이건 들을 필요가 없나요? 아니거든. 선생님이 장담하고 이건 피드백을 받았었잖아요. 이벤트로 받았었거든. 문제 퀄리티는 굉장히 좋습니다. 알겠죠? 반드시 풀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장담하건대 실력이 올라갑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시즌2가 이제 개강을 할 거예요. 오케이? 그 다음에 비킬러 시즌3는 9월 평가원 이후에 다시 한번 개강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 7월에 실전 모의고사 시즌1, 요게 이제 이건 전범위 모의고사. 알겠죠? 실전 시즌1 개강하고 9월 끝나면 시즌2, 다음 시즌3 이렇게 개강을 할 것이다. 그러니까 모의고사를 많이 푸는 건 당연한 얘기잖아요. 근데 실력이 좀 없어요. 그러면 모의고사 푸는 게 오히려 독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누가 모의고사 푼데 나도 모의고사 많이 풀어. 모의고사를 많이 푼다고 실력이 올라가는 건 절대 아닌 거잖아. 그렇지 않겠니? 어떤 경우냐면 이런 거야. 야, 여러분이 강한 단원과 약한 단원이 있어요. 근데 많은 친구들이 약한 단원에 열심히 하거든. 당연한 건데, 그럼 중간에 애매한 단원도 있단 말이에요. 그죠? 3월에 맞췄어, 이 단원을. 예를 들면, 뭐, 중화적정? 뭐, 아니면 산화수 계수 이런 거? 근데 4월엔 틀렸네? 6월엔 맞았어. 7월에 또 틀렸네? 그러면 여러분, 맞은 것만 기억한다고. 그치? 아니야. 여러분, 10문제 풀어서 2문제 틀리면 그건 위험한 거잖아. 왜냐면 그거는 반드시 맞춰야 되는 거, 수능에서는. 20번 같은 문제는 사실은 열심히 한다고 해서 수능에 반드시 맞춰야 되는 보장은 좀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왜냐면 그 전에 시간이 확보가 돼야 되는 거니까. 근데 3페이지까지의 걸림돌이 생긴다는 건좀 위험하잖아. 그래서 반드시 맞춰야 되는 파트야. 그래서 그런 파트를 늘려가야 돼. 알겠습니까? 그래서 모의고사를 무조건 막 푸는 게 능사가 아니다는 걸 일단 좀 얘기하고 싶고요. 그럼 그 자리에 뭐 해야 돼? 본인의 약점이 아직 어딘지를 잡아내줘야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상반기에 정말 미친 듯이 달려왔습니까? 여러분, 모의고사 끝나고 나서 억울해서 이만큼 공부했는데 점수가 안 나서 막 울어본 적 있나요? 그 정도 돼야 돼요. 그래야 공부를 좀 열심히 한 거잖아. 만약에 지금까지 그렇게 했다면 앞으로 좀 달려가 주시고, 계속해서. 아니면, 나는 고3인데 엄청 힘든데, 힘들다고 하는데 나는 왜 이렇게 별로 안 힘들지?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선생님 늘 얘기하는 건데, 8월, 9월, 10월, 세 달. 세달 정도 좀 미쳐볼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결과가 완전하게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우리가 겨울에 막 계획 세웠고 열정했던 거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요. 초심으로 돌아가서. 아, 10분, 20분이 아깝다는 열정을 가지고 하반기를 달려가기 바랍니다. 알겠죠? 그럼 반드시 좋은 결과 있을 겁니다. 여러분, 할수 있습니다. 여러분, 화이팅!